말이에요. 네. 역할이 굉장히 반전됐네요. 예, 요즘 얼리 빵답터라고 하죠. 빵답터. 예, 빵 트렌드에 빠른 분. 반면에 이 딸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엄마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네요. 네. 그 요즘은 뭐 베이커리 카페도 엄청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 요 오늘 소개할 크로플은 완전 유행하는 디저트죠. 맞습니다. 이 크로플이요. 네. 크로와상이랑 와플을 합친 단어인데 그래서 딱 합해서 크로플이 된 건데 이게 올해 초부터 인기몰이가 돼서 요즘 카페가 많이 밀집한 곳들 중에 두세 곳은 크로플을 팔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코시국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시국에 홈카페가 유행하면서 크로와상 반죽 요걸 생지라고 하는데요. 크로와상 생지랑 요거를 와플 기계에 넣으면 크로플이라고 완성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 너무 맛있다 하면서 SNS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와플 기계에 넣어서 꼭 누르면 네. 몇 분 안에 완성돼서 나온다는데 근데 크로플하고 와플 차이가 뭐예요? 와플은 약간 팬케이크 반죽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좀 부들부들하거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먹었는데 예. 크로플은 이제 크로와상 반죽을 넣은 거라서 겉은 바삭한데 속은 약간 페이스트리 아시죠? 페이스트리 같은 식감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크로플이 와플보다 매력이 있으니까 유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크로플이요. 이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이는 이 바삭하면서 촉촉한 크로와상의 장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두툼하고 부드러운 와플의 장점 두 개 다 갖고 있다 해서 기존 와플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 그런 매력이 있다 할 수 있죠. 크로와상 반죽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많이 파는데 뭐 네. 쿠땡이나 땡매프, 땡번지 등에서 이제 반죽, 크로와상 생지를 치면 10개, 20개씩 뜬 거를 꽤나 착한 가격에 팔고 있거든요. 네. 이게 냉동한 건데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있는 와플 기계에 넣어서 굽는 거죠. 그게 크로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네요. 그렇죠. 요새 카페에 가서 뭐 먹고 이런 게 안 되거나 또 부담 되니까 집에서 홈카페 하면서 만들어 먹는 거죠. 예, 이게 바삭하고 풍부한 버터 맛을 한 번에 즐기는 건데 고소한 향이 집안을 이제 카페로 느끼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크로플 맛집 베스트 이런 거 엄청 많이 뛰던데요. 네. 네. 근데 저는 크로플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아이스크림 얹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보통 와플도 아이스크림에 시럽 뿌려 먹잖아요. 이것도 일반 와플처럼 시럽이나 생크림을 얹어 먹어도 되는데 제일 잘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이 바로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네. 한 스쿱 싹 올려가지고 딱 한번 사진 찍고 염염염염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제재 씨는 디저트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서 날씬하시구나. 아, 아니에요. 근데 그 여기 목욕 네. 앞에 C땡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치즈케이크랑 이제 네.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아, 가끔. 그렇구나. 네. 6768 연반인 킹반인 갓반인 제전이 최고. 예. 오늘 짜지 않았는데 둘 다 파란색 네, 맞아요. 옷이네요. 오늘 와. 제가 행운의 색깔이 블루라고 해가지고 예. 조정희 씨 두 분 다 블루 어쩜 좋아 기분 좋아요. 네. 오늘 정말 우리 통했습니다. 정말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네.